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같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지금 며칠째 올라가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째 지금 상승을 바닥 찍고서 일주일째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전고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죠? 오늘 전고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미국이 아직 부채 한도에 대한 그 합의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거는 뭐 역대 미국 정부에서도 매년이 아니라 대통령 재임 기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게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양 정책을 쓰다 보면 이런 문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전 대통령인 오바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렇게 이번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건 뭐 매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걸 해결 안 해서 부도를 낸다든지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시장에 그냥 단기 그냥 조정에 불과하지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어떤 종목을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낼 거냐만 오로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등장하지만 일본 시장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죠? 일본이 보면 지금 이게 일본 시장인가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역사적 고점은 안 넘었지만 역사적 고점이 넘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굉장히 급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도요타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수가 계속 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 비하면 아직 그죠, 갈 길이 많이 남았죠. 3000포인트 언제 가나요? 예, 그런데 나쁘진 않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주봉을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대세 상승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20년에도 코로나 때도 대세 상승장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지난주부터 이미 대세 상승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가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 그죠 해온 거에 비하면 이때부터 이미 대세 상승장은 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세 상승장을 간 건데요. 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예, 그래서 시장은 상승장으로 보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핵심은 주봉이 그죠 20주선이 60주선을 통과하는 이런 자리를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대세 상승장에 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종목을 어떻게 분석해서 갖고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종목을 보면 지금 오늘 2차전지가 그동안 조정하고요. 양극재가 에코프로는 오늘 올라가다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그죠? 일단 LNF 가장 많이 조정했다가 오늘 이틀째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요. 내일은 뭐 60일선 올라타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올라탄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엔도 역시 이틀째 올라오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나가고 있다. 그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비엠 역시 추세를 전환하고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추세 전환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승하고 있다.
이제 기업에 대한 배터리의 양극재. 물론 우리는 뭐 삼성 SDI나 이런 거는 사지를 않았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2차전지 뭐 얘도 물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예, 반등을 해놨어. 아직까지는 물론 얘는 그죠. 시초가를 돌파하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뭐 수익률이 뭐 그렇게 많이 가고 그렇진 않고요. PBR이 7배인데요. 예, 아직은 뭐 많이 가진 않았다. 그런 거에 비하면 얘가 지금 2020년 1월 달부터 생각해 보면 그대로 있지만 이 2022년 1월 달입니다. 그럼 에코프로 비엠은 2022년 1월 달부터 얼마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그냥 간단하죠, 답이. 자,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2022년 1월 달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LNF 역시 2022년 1월 달부터 이만큼 올라갔죠. 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다시 그려볼까요? 예, 2022년 1월 달이 여긴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엠 역시 2022년 1월 달이 여기죠? 1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다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 다음에 삼성 SDI를 한번 더 보고 갑니다. 삼성 SDI는 1월 달부터 2022년 1월 달, 1월 달부터 지금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어요. LG 엔솔 역시 못 올라갔죠. LG 에너지 솔루션 2022년 1월 달 역시 못 올라갔습니다. 뭘 느끼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제가 천기누설을 했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은 완성품을 사지 말고, 그러니까 전투사를 사지 말고 뭘 산다? 전투사를 사지 말고 대장장이 전투사에 납품하는 뭘 사라? 대장장이 기업을 사라. 대장장이 글씨가 좀 기업을 사라. 이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도 뭔 얘기를 했죠? 예, 부품주를 사시라고 그랬죠. 부품주. 그럼 뭐예요? 삼성 SDI나 전기차의 50%는, 자, 전기차의 50%는 뭘, 누가 차지하죠? 전기차의 50%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의 40%는 양극재입니다. 여러분, 뭘 사야 될지 벌써 답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고요. 자, 지금도 이제 고평가 논란과 아직도 2차 전지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선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습니다. 그죠? 방전됐다 싶었던 2차 전지 기업들이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테슬라발 훈풍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 대규모 수주 확보로 인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평가 가치를 또다시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해외 차트에 테슬라가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그죠? 반등하면서 종목에 대한 다시 이제 여기도 예, 드디어 추세를 전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하고 나가고 있죠. 자, 그럼 테슬라도 나가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업황 기대감이 커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중순부터 배터리 가격 하락이 또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연구원들도 이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저쪽에서는 반대로 올라갈 것이다,
엇갈린 전망이 계속해서 양쪽에서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냐? 지금 얼마나 수주를 많이 받느냐? 또 그런데 이게요, 수주 받아도 2차 전지가 갈 때까지는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이 캐파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또이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커지느냐? 이 예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죠? 에코프로를 봐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을 봐도 그렇고 컨센서스를 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860억 영업이익 내던 게 2022년에 6,132억을 했고요. 2024는 9,480억, 거의 뭐 1조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저평가, 고평가의 논란을 갖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넌센스 아닌가. 그죠? 오히려 더 사서 들고 가야 되는 게 정석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물론 이제 뭐 여의도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공매도를 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나빠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향할 때, 주가가 우상향해서 갈 때는 뭐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고평가 논란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리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갈 거냐? 결국 정배열이 가능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항상. 정배열이 가능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언제 두려워하냐? 이제 역배열에 갈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역배열까지 일단 들고 가보면 좋은 일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배열까지 가보자. 정배열 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배열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너도 가냐? 예. 네. 너도 가죠? 정배열로 가고 있죠? 그럼 역배열 나올 때까지 가보면, 뭐, 20일 기법이 어쩌고저쩌고, 뭐, 120선 기법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요. 여러분이 정배열 갈때 그냥 정배열 가는 데까지 따라가서, 그죠? 수익을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주로, 예. 오늘 시장은 일단 뭐, 그죠? 우리 시장은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재 소식은 말레이시아가 FA 50, 18대에 대한 본 계약을 본 계약에 이어서 최종 계약을 마무리 졌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FA50 경전 투기에 대한 블락 20 이러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죠? 이걸 생각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그 기대감을 더 가지면서 주식을 보유하면 어떤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그 불안해할 필요 없고, 시장은 이미 상승장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은 누가 샀나 한번 같이 또 점검을 해볼까요? 투자 종합을 보면 역시 오늘은 기관이 많이 샀네요. 외인이 일단 뭐 매수는 덜 했지만 어쨌든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것을 강력하게 생각하시고, 예, 좋은 길이 아마 열리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 지금은 장세가 대형주 장세가 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가 안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 그거를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다시피 그저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정배열입니다. 여기도 역시 정배열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좋은 주식을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기를 예, 기원할 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그래서 짧게나마 시장이 정배열 와서 제대로 가는 상승장으로 진입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가 재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내일은 쉬고요. 모레 또 목요일 오전 방송에 또다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